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마지막으로 내 시간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방법. 저는 이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실력, 체력, 마음, 그리고 사람 관리입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마음 관리. 강사님 번아웃 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번아웃이 진짜 자주 옵니다. 최근에도 한번 되게 왔었고요. 근데 그거를 나는 번아웃 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 그 순간이 제가 되게 저를 힘들게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냥 되게 나약한 존재고 나는 번아웃이 되게 자주 오는 사람이다. 주기적으로 나한테 신호를 주는 순간이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됐고 번아웃이 올 때는 그냥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좋아하는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제는 좀 근질근질한데 일 좀 해야겠다. 그렇게 오는 순간 다시 또 번아웃이 해보고 이런 패턴을 저는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